자, 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12차 모의고사를 할게요. 자, 전공 A번, A형 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선교육령은, 시험 문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번 연도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1차에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이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의 중요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1차 조선교육령 볼게요. 1차 조선교육령. 자, 1차 조선교육령은 1910년대 이렇게 있죠. 이렇게 10년대.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여기 이제 그 에피펜이라고 해서 그 칠판 판서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커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비주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좀 시각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자펜을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근데 아직 전자펜이 아직 안 와가지고 이 마우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좀 약간 들릴 텐데 그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글씨 같은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전자펜이 없어가지고 이제 줄만 치는 식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전자펜 오면 한번 이제 또 자세하게 글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조선교육령 들어가서 자, 조선교육령의 이제 그 학제 특징을 보면 자, 여기 보통 학교 교육기간이 4년이죠. 예. 이게 4년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소학교였죠. 소학교. 소학교 몇 년이었어요? 예, 6년이었죠, 6년. 예. 자, 근데 4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주인 거야. 그리고 소학교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다 의미로 해서, 그냥, 기초적인 교육만, 받는 것,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통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요 정도 조선인들은 요 정도만 배우면 된다. 그리고 대학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대학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없어졌고. 자, 그러면 역사 교육을 볼게요. 자, 초등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는, 역사라는 과목이 별로 없었어. 다만, 이제, 그, 다른 교과, 뭐, 국어과나 뭐, 일본어를 배울 때, 일본의 정통을 강조한다든지, 일본과 세계에서 주요 사실들을 이해시키는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되겠죠. 자, 요때 이제 4년제 고등보통학교는 2시간, 아니 2학년 때 2시간, 3, 4학년 때는 외국 역사와 외국 지리를 합쳐 2시간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1번사, 1번 지리,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리고 2학년 때 1번 3시간. 그래서 1번사의 세계사 주요 사실 이해하고 1번의 국제를 명확히 해서 외국의 역사가 1번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듯이, 보통 이제 1차 교육령, 오리지널 1차 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아예 배제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1차 조선교육령 개정이에요. 1차 조선교육령 개정.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 넘어가기 전에 잠깐 뭐냐면 개정이라고 해갖고, 가도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눈여볼게요. 자, 1차 조선교육령 개정이 이제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3.1운동 때문에 3.1운동 때문에 그래서 3.1운동 때문에 문화 정치도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래는 4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6년으로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주당 5학년 6학년 때 이제 주당 2시간씩 역사 과목이 이제 편찬이 돼요. 편성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역사 과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에서 일본사 중심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정치사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사가 일본사였어요. 일본사. 이거는 이제 똑같이 국어는 뭐가 되는 거야? 국어는. 국어는 일본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조선어, 조선사 이렇게 이제 불렸고요. 그다음에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재로서 신상소학 국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 보충 교재로서 심상소와 국사 보통 교재를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예전에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지만 유일하게 그 뭐냐면 한국사 교재를 썼던 것이 신상소학국사 보충 교재 또는 보통 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보충인지 보통인지 이게 책마다 또 달라가지고 하여튼 헷갈려.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2차 조선 교육료 넘어가죠. 자, 그 2차 조선 교육료는 1920년대부터 해서 이제 30년대 그 중후반까지 이제 사용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교육용 보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표방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신 동일을 강조했다. 일신 동일. 예. 그래서 동화정책 이란을 강조했다는 것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제 특징은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보통학교는 4, 5년, 그리고 대학 규정을 마련했죠. 대학 규정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할 때, 1925년에 오늘날 서울대학교 전신 경성제도를 이제 성립했잖아요. 근데 역사 교육은 수신과 연결됐다. 수신하는 것은 윤리죠, 윤리. 그래서 경사일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본사 중심으로 국사를 주당 2시간씩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학교 이제 국사를 단위 교재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그 앞에 심상소학교 보통 교재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여기 심상소학교 국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각각 단일 교재로 하나를 합쳤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심상소학교 국사는 급히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그 소학교 쓰이는 걸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조선교육에는 한국사가 통합되면서 그 보통 학교 국사라는 단위 교재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학교 있고 고등보통학교 넘어갈게요. 자, 고등보통학교를 이제 보면요. 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역사 지리를 합쳐서 이제 주당 3시간. 그래서 국사인 봉방 역사와 세계사도 이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국사는, 일본사, 한국사와 함께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는 세계사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련된 사적 대응,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해서 서로 연관시켜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사의 종속된 의미를 가르치고 신민사관이 반영되고 그리고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언급되어서 같이 가르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3차 교육용 볼게요. 자, 3차 교육령은 이제 1938년 이제 그, 후반 때 이제 형성됐던 거죠. 예, 그래서 기본 방향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병창 기자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전시동원을 위한 동원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한국 식민화를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보통학교, 소학교,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이원화됐죠. 자, 예전에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전문학교, 일본 애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그 소학교, 그 다음에 그 중학교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원화된 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합쳐지냐면 소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그 보통학교 여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여자는 고등여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를 수신 과목으로 수혜 과목 했다 선택 과목으로 했다는 거죠. 자 역사 교육을 이제 볼게요. 자 역사 교육 소학교들 보통학교 국사를 교재했었는데 초등 국사를 개정을 해서 한국사를 아예 없애버리죠. 일본사에 이제 한국사 임의도 삽입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하고 이제 일본의 전체적인 역사를 가르친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한국 역사를 조금씩 맞배기로만 보여주는 거야.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기초에 나왔는데, 1학년, 5학년까지 역사와 지리를 이제 서로 합쳐져요. 예. 네.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통합형 교육 과정을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사와 외국사를 구분하고, 일본사와 외국사를 서로 연결시켰다. 예. 네. 그래서 국사와 일본사, 외국사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것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 개정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개정 보면,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은 41년에 있었죠. 한국식민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소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로 개칭을 해요. 국민학교 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교과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 국어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목 개목을, 그 내용을 보면, 뭐 국민과, 예, 체전과, 예능과, 직업과, 이렇게죠. 역사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예, 국민과에 속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4차 조선교육령 이제 넘어가면, 뭐 학교교육을 전시체제로 개편, 한국식민화교육을 강화했는데, 4차 조선교육은 뭐 그렇게 볼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3차 조선교육령 개정까지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문제를. 자, 여기 보면, 가교육령에서 기획 이전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녔던 학교명을 상급학교 순서대로 이제 써보고, 나의 교육령에서 역사 과목 어떤 교과목이 속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는, 여기 보면 당국 일신동의 뜻을 받들어 민복에 진진하여 교육에 관한 치거에 따라 일본 정신의 배양을 노력한다. 일신동의는 말이 딱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거 2차 조선교육령 아니야? 근데 일신동의는 2차 조선교육령 때 처음 사용했다는 거지, 그 뒤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계속 사용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읽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조선교육을 개정하여 보통교육의 경우 국어를 사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요게 이제 단서죠. 국어를 사용하는 자는, 일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뭐죠? 조선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보통 이제 그 예전에 이원화됐다고 했죠? 네. 조선인하고 그다음 조선에 거주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간의 교육과정이 달랐는데 이걸 이제 철폐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내선인의 구별 없이 내선이라는 것은 내지인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서 교육하도록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위주로 이거 했던 그, 교육과정을 그대 조선인과 같이 했다는 거야. 예. 왜냐면, 내선일체를 강조해서, 병창기지의 어떤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들이게 한 거죠. 물적, 그 뭐냐면, 이런 것들, 인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한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을 한국 사람이 일본인처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통합을 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있고, 나를 보면, 자,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것은 한국 시민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등학교 직업과 실업과, 이렇게, 교과 개념이 있죠. 교과 개념이 있으면 이제, 뭐야, 3차 조선교육 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밑줄 친 기획과 관련된 이전에 한국인과 일본에 다녔던 학교명들을 상급학습 순서에 적으면, 나 어떻게, 한국인들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학교고, 자, 일본 소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나교육령에 의하면 역사 과목 어떤 교과목에 속하겠으시오? 어디 교과목에 속하겠어요? 예, 국민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사군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남았던 낙랑군이, 한사군 낙랑군이 리총왕에 대해 점령당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했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좀 익숙해 있죠? 예, 요거는 그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제가 예문을 만들어 가지고 따왔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보충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3번 3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한사군이 있는데, 자, 한사군은 이제 낭랑, 진번, 인두, 현도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진번, 인두, 현도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한반도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만주 쪽으로. 낭랑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낭랑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있긴 있는데, 되게 이제 학계 통설상 그 대동강 유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낭랑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항해도 일대 대방군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대동강과 항해도 일대 낭랑 대방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한사국의 성격을 보면 중국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세의 혹은 중국계 유이민들이 자치를 획득해서 독립국으로서 이제 발전했고, 일종의 조계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정책은 이제 한국 고대 국가 발전의 억제와 대항 과정에서 토착사회의 정치적 발전 등 양면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낭랑군을 중심으로 한사군들이 뭘 이제 받아들인 통로가 되냐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통로가 돼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그 문화,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 법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그 고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상당한, 그 중요한 역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뭐냐면, 국가 조직 체제를 만드는 데큰 도움을, 주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한사군이, 낭랑 같은 국이, 그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통제하고 분열을 시켜. 그러면서 고대 국가의 발전을 늦춰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삼만사회는 되게 수군과 정원이었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다만 이제 맥쪽인 이제 그 고구려 쪽 있죠. 현토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 현이 있었는데, 이 고구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현토군을 몰아내죠. 그래서 좀 삼만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팔조금이 66조로 벌금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토착민의 공격부터 자신이라는 것은 이제 한족들이죠. 이를 보호해주고, 토착사회 내부 분열을 반영되어 있다. 중국의 문화 제도와 강제로 이식되면서 사회가 이제 복잡화되고, 이게 하면서 이제 법률 제도도 이렇게 복잡화되는 그 형상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일단은 멸망 과정을 보면, 진번, 현두, 인두 같은 건 이미 폐지됐고요. 아니면 만주 이동을 했거나. 자, 낭랑 대방, 요번에 시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리청왕 때, 313년에 멸망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낭랑 대방의 멸망의 역사적 의미,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중국의 어떤 그,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서 그 발제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만청주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면제를 도입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낭랑이 이렇게 있고, 낭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중간에, 백제가 있었죠. 이렇게 남쪽에는, 중간에 남쪽에 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불편해요. 그냥 따딱딱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자편에 쓰면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예. 그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구려가 있어, 고구려. 예. 근데, 이 고구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 이렇게 중간에. 근데, 낭랑이 이제 없어지면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맞닿게 되죠. 특히, 낭랑과, 그 다음에 여기 대방, 요 지역이 이제 공백지가 돼. 그러니까 고구려가 낭랑을 멸망하고 대방을 멸망할 때,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거 아니에요. 일종의 거점만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제도 위에서 이제 그 공백지대를 찾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고구려도 그걸 이제, 완전히 찾아 내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개도왕 국서에서 볼수 있듯이, 그 당시, 고국 왕란이, 내려와서 이제, 누가 근초강을 싸우죠. 그래서, 그 고국 왕란이 죽는, 평양성 전투에서 죽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이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낭랑이 대신했던 역할을 누가 대신했냐면 백제가 수용돼. 그래서 낭랑에서 있었던 이제 한인 세력들이 그래도 백제한테 가요. 그래서 백제가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일종의 중국과 연결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 통상도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낭랑, 그 다음에 그 가야, 외 이렇게 연결됐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백제가 하면서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가야, 외가 서로가 연결이 되니까 그 대응해서 고구려와 신라가 대립,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백제와 가야의 어떤 용병인 왜가 신라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의 SOS를 치고 결국에는 고구려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문제 해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지역을 각각 써보고, 나가 고대사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뒤에 이제 한문사료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낭랑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게 나에 들어갈 것이 이제 그 낭랑군이죠. 그래서 미청왕이 낭랑군을 공격하기 전에 어디를 공격했냐면 서원평을 공격했어. 그래서 서원평은 어디에서 이제 있는 거냐면 압록강 하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왜 서원평이 필요했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그 한반도로 가기 위해서는 직선항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요동이나 요소 해안가를 돌아가지고 압록강 하구를 거쳐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낭랑군과 중국 본토 간의 연결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점 도시가 필요했어요. 그 중간에 그게 이제 압록강 하구에 있었던 서원평이었죠. 그래서 이 서원평이 공격해서 그걸 장악해야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낭랑군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낭랑군을 공격하기 전에 이 서원평을 미리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원평 여기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이가 고대사에, 낭랑군이 이제 고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가지 쓰시오. 자, 중국 군현을 통해서 한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전반적인 문화 향상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군전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던 주변 지역에서 초기 국가가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고요. 3번 문제에 보면 이제 진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의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보충 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에피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좀 불편해. 지금 마우스로 따닥따닥거리니까 불편하고 이제 실험으로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전자펜 봤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요 부분은 예, 시험 방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뭘 보시냐면 신안결사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신안결사 운동은 이제 성종 때 아니 신안결사 운동 내용은 뭐냐? 자, 신안결사 운동 뭐와 관련됐죠? 예, 교정보다 선종 관련됐죠. 그래서 선종의 부흥 배경을 보면 교정의 반란 후 무신 정권의 탄압을 받아 교정 세력이 급격히 쇠퇴했고요. 자, 선종의 참성과 현신성 이런 것들이 혁신성들이 무신 정권의 성역의 일체고, 그다음에 그 진우가 이제 종교결사 운동을 했죠. 그래서 무신 정권이 개혁운동을 지지하면서 성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구단을 재편을 했죠. 그래서 신안결사 운동을 크게 이제 조계종, 청태종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우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청태종은 그 요새가 백년사를 조직했는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조계종은 이제 선종이겠는데, 청태종은 선종이냐, 교종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네. 중국에서는 이게 청태종이 교종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도 교종에 속하는 종파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선종화돼 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청태종은 교종이 아니라 선종개호대에 속해요. 무신정부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진우의 이제 사상을 보면 그 정예결사문에 잘 나와있죠. 그래서 불자 대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살림을 운운해서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자. 그래서 이 정예결사문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축지심 뭐 정예상수 동호점수. 예. 그래서 불축지심은 인간의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닫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선종사상에서, 그 불변의 체와 그 가변적 체 작용, 그 불변적인 본체는 성리학에서 이해에 당하고요. 가변적인 작용은 성리학 기해에 당하죠. 이와 기다는 개념이 여기 선종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정해성 수와 이제 동호점 수가 있는데, 정해성 수는 정과일을 동시에 딱자 이런 내용이고요. 도노점 수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이나 깨닫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부처의 나갈 길을 점수를 딱 길을 딱자 이렇게 이제 점수 이렇게 했는데, 원래 도노나 이제 점수나 이제 그 어떤 그냐면 다 성종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노는 이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먼저 깨닫는 걸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도노는 이제 그런 거고, 깨닫은 뒤에 그 이제 그 뭐냐면 신념을 이제 아니 그 먼저 깨닫는 걸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뭐냐면 수행하는 방법을 깨닫는 건 점수예요. 그래서 도노가 먼저냐 점수가 먼저 가지고 이제 선종 내에서 남종성 북종성 이렇게 나눠 가지고 쌓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냈냐면, 그 진우는 도노가 더 낫다. 그래서 도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수하자. 이런 식으로 도노 점수를 이제 강조하죠. 깨달은 뒤에 먼저 그 점수 수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꼭 교종하고 이제 그게 대입을 하면, 도노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종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점수는 교종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장점으로 수용하자. 해석은 할수 있어. 예, 이렇게 밑에 들어간 건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그 도노 점수에 대한 원래 의미가 아니라 뒤에 학자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원래 도노 점수의 의미는 선종 내부에서 깨달음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의를 보면 이제 구녀의 화엄정음, 교손의 양립, 일전은 교손 절충이라면 진울 등 단계에서는 교손 일치였다. 그 진우의 수행 방법은 이제 삼종문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성정등지문, 원독신해문, 뭐 간하경정문, 특히 간하경정문은 그 임재종, 그 선종의 1파인데 간하선을 도입을 해요.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다음 가와나에 들어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 가와나에 들어갈 말 써보시오. 그리고 나를 이루기에 밑줄 친 수행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어서 모든 부처가 더불어 털 큰만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라할 수 있다. 가는 있고 나라는 것은 본래 성품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나 오랜 세월의 습기에 갑자기 제가 어려움으로 그 깨달음을 의지하여 점점 익혀. 그러면 앞에 이제 부처와 같다, 이 말은 깨닫는 건 도노죠. 근데 도노한 다음에 그래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룬다, 이런 말이니까 점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진운 사상하고 관련됐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삼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진여의 성품은 생각을 이름으로 비록 육군을 보이도 듣고 깨닫더라도 진여의 성품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한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육군이라는 것은 그 보통 그 불교에서 여섯 개 감각기 인간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인식할 때, 그래서 뭐그 우리가 이제 오감 있죠. 오감에다 이제 오감의 유기적 통합 인 육군, 그러니까 통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합쳐서 이제 오감에다 통각까지 합쳐 육군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깨닫더라도 육군을 보고도 듣고 깨닫더라도 그 진여의 그 육군에 보이는 것은 그 육감에 보이는 건 뭐야? 이거는 우리가 가시적 영상이죠. 근데 그 밑에 진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성적 긍지문을 해야 돼. 인간의 본성으로서 돈을 한 다음에, 정해. 정해라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참선과 염불과 독성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정해쌍수라는 말이 여기에서, 있죠.
그래서 하여튼 수행 방법의 명칭은 성적 등지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성적 등지문은 인간의 본성을 도모한 다음에 정해를 통해서 이걸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좀 오타가 있긴 했네요. 보충 자료에 보면 해를 연불과 독성으로 되는데, 그 독성이 아니라 독송이에요. 송. 책을 읽는 거죠. 자, 불경을 읽는 거고. 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대한제국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야. 대한제국 강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강무개혁 중에 이제 그 직외사업 관련된 내용 있죠. 예전에 맨날 대한제국 나오는 그 직외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 그러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강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페이지 5페이지 펴보세요. 자, 5페이지에 보면 강무개혁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죠. 자, 강무개혁 보면 대한제국 성립 부분에 이제 보면 뭐 독립협회 국제 여론의 한국 요구, 그다음 고종의 이에 따라서 이제 경원국이 항공했죠. 자주 독립을 받은 국민의 여론과 러시아 일본 세력의 어떤 균형화에 설립됐고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칭제 권한을 하고, 그 다음에 강무개 원칙은 구본신참이죠.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어떤 그 외세에 의존 급진선, 이런 비판을 해서 개혁을 하지만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을 했고, 개혁기구로서 이제 교전소 또는 교종소를 이제 중심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만민공법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를 공포할 때 이 국제법에 해당하는 만민공법을 이제 뭐냐 바탕했다. 자, 정치적으로 이제 보면 항제권을 강화해서 항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항실 재정을 확충시키는 그런 방향이었죠. 행정구역 변경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제2차 갑오개혁 때 이제 23부였다가 13도도 이제 개편이 되고, 그다음 의정부가 부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군사적으로 항제권을 강화시켜서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했고, 그다음에서 이제 서울의 친이대, 그다음에 시위대를 창설했고, 그다음에 원수부를 설치했죠. 외교적으로는 간도 지역의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상위 통상 3호 이런 것을 설치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제가 문제를 냈지만 이제 만민공법에 의해서 만국공법에 의해서 이제 서 대등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청 통상 조약책을 체결했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양전사업인데, 양전사업은 이제 예전에도 있었어요. 토지조사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입을 걷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무개혁 때 이제 토지조사 사업, 강무양전은 좀 성격이 약간 달라. 그래서 조세 수입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뭐냐면 확립하기 위해서 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물주의 근대 토지 소유권, 여기서 일물주의 근대 토지 소유권은 뭐와 관련된 거죠? 그 여러 가지 토지에 있는 권리를 하나만 인정한다는 거야. 원료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만 인정해서 그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외를 발급을 하죠. 그래서 직외 발급이 예전에 의미가 나왔고, 그 당시 일본인들이 대농장 학대가 이제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금지하게 일본 소유 금지를 명문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경제적으로는 이제 식상 흥업 정책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신문제 나왔지만 금본위 화폐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고, 중앙은행을 설립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잘안 됐어. 이게 1900년대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안 돼가지고 일본이 그걸 이제 메가드 화폐 개혁 때한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너일전쟁 때 중단됐다. 예. 그래서 이제 한계를 보면 구본 시첨을 인정한 복구적 개혁이었고요. 재정적 뒷받침 없이 추진했고, 그 다음에 민중의 경제생활과 국가재정을 희생시키고 왕실재정을 개선시켰고요. 그 다음 철도의 부설 등 외국인들 특허되고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 다음 잠재군주권 강화 방향으로 개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강무개혁의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독립협회 민권운동을 탄압하는 그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애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왜냐면, 강호개혁은, 뭐냐면,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양립해. 너무 의미가 많아. 예, 의의가. 그래서 이제 너무 극단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읽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번, 아,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그 조항을 명시한 경제적 배경을 써보고요. 가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직예사업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일단은 직예아문이라는 명칭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직예 양정 사업을 할 때, 그 양지아문과 직예아문 원래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다가, 직예아문 통합돼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10조 보면, 대한제국의 인민이 아닌 사람은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될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런 글을 명시를 해놨냐.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외국인의 어떤 잔매, 그러니까 그 몰래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토지를 사용하는 걸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전라도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들여 그 대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생산된 쌀을 그 자기 일본을 국내로 반출시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다. 물론 이제 이런 규정을 했다고 해서 일본 애들이 뭐그 규정에 따라 행동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뭐 확산을 더 하고 토지 소유도 이제 일본 애들이 대농장도 확산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그,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 그니까,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옥의 소유주에게 발급된 게 뭐냐? 자, 뭐라고 써야 되냐면, 강계라고 써야 돼. 강계. 원래는 이게 지계였거든요? 지계. 예. 근데 이제, 그, 지계였는데, 이걸 강계로 이름으로 바뀌었어. 예. 그래서, 그 당시 지계와 뭐 통합될 때는 강계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있지만 단서를 써놨죠? 지계라고 적어놓으면, 좀 약간 문제가 쉬울 것 같아서, 거기에도 이제 사조에 명시된 단어를 쓰고, 단서를 달았으니까, 강계로 쓰시고요. 그럼, 직계나 뭐 강계의 의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해줬다.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국의 송나라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맞배기도 한번 그 보너스 문제도 그 잠깐 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이원호와 관련된 거야? 서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충 페이지 보고 자료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송나라와 요나라는 전연의 맹약을 맺었죠. 그리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화가 있는데, 서화는 어떤 족이 세운 국가냐면, 탕구트족이 세웠어. 탕구트족이. 예. 그래서 이제 탕구트족은 오늘날 티벳 계열의 한 계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에 종속돼 있다가, 후에 이제 이원호 때, 칭제 건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칭제 건원이라고 황제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와 맞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송나라가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서화를 공격하죠. 근데 서화 2만 대군은 계속 깨지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 서화도 장기적인 전쟁으로 해서 경제가 파탄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칭제 건원을 포기하고 그 뭐냐면 송과 하친을 맺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성화는 송에게 친신하고요. 송은 이원을 서화 국왕으로 인정해요. 이거 서화에게 그 세패를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 서화는 신뢰를 얻고 송은 명분을 얻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때 이제 그 서화의 국왕이 이원호였는데, 자, 이원호는 송의 간제를 모방해서 중국 지혜도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죠. 서화 문자라는. 과거, 유교경전, 불교경전 등을 번역했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테크 카톡이 있다 보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끊어놨는데, 못 끊어놨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자, 거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 니은의 내용은 기획에 어떤 정책을 부인하는 것이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혼하고 이제 인종 간에 이제 송나라 서화 간에 합친을 맺을 때그 얘기 있죠. 친신할 걸 약속하고, 송나라 조공을 갖다 바친다. 그리고 칙서를 조서 고치고, 칙서란 거는 황제가 쓰는 거고, 조서란 말은 왕이 쓰는 거죠. 그리고 서한한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원래 서한한 명칭은 중국인들이 쓰는 거고, 얘들은 하 대야라고 했어요. 대야.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 국명은 몰라요.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서한 문자가 있어도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비해서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원래 대하라고 하고 중국인은 서하라고 불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라는 것 자체가 중국 왕조가 맞먹는 거다 해서 좀 건방져가지고, 원래 국호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것 같아요,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혼의 어떤 그 정책을 얘기한 거냐면, 황제를 칭하고 대하는 국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 정책 중에 서하의 민족문화 발단에 관련된 정책 두 가지 쓰시고, 서하 문자를 창제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유교 경제가 불교로 다수 번영토록 하였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같이 써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런 내용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갑자기 카톡이 계속 뜨네. 예. 자, 6번 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알 아프가니라는 사람의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르 아프가니가 그 당시 카자르 왕조가 했던 그 카자르 왕조에서 담배 불매 운동에 또 관여하기도 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란사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또그 여러 가지 범이산 주의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잘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란사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거든, 시험 문제요. 자, 일단 한번 보긴 하죠.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보충 페이지 5페이지 펴보세요. 자, 5페이지 보면, 이제, 카자르 왕조가 있죠. 카자르 왕조. 그래서, 이 카자르 왕조가 이제, 있었는데, 19세기 때 이란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영국과 러시아가 되었던 세력학 때문에, 그 이란에 이제 외화빈이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영국인들이 그 담배 전문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담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죠. 이란에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 남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대학 그 뭐냐면 세력권을 설정하게 되고 그래서 북쪽은 러시아 세력권 그리고 남쪽은 영국의 세력권이 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영국이 이제 다 이제 뭐냐면 그 자기 세력권 편입시켜요. 물론 직접 지배하지 않지만 자 그다음에 이펀 운동이 있었는데 이펀 혁명이 카자르 왕조에서 자 이펀 혁명은 뭐냐면 헌법재정과 의회성립을 통해서 입헌혁명을 이루고 근대를 주관하는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1차 입헌운동과 2차 입헌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통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그 민족주의 운동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게 뭐예요? 복잡하냐면 중동은 이제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잖아. 같이 혼재해서 살아. 이거 언어도 뭐 이단어도 있고 아랍어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또뭘 믿고 있냐면 이슬람 믿고 있죠. 물론 일부 기독교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냐면 뭐 동이나 언어, 문화, 그다음에 혈통 기준에서 민족주의 묶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느 기준으로 묶냐,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묶냐 가지고. 처음에 범이슬람주의, 범투르크주의, 뭐 아랍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자, 범이슬람민족주의를 볼게요. 여기는 오스만 제국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하미드 2세가 이제 처음에 주도를 했어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 자체가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뭐, 혈통으로 그렇게 묶어버리면, 민족이 오스만 제국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뭐냐면 이슬람 신앙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형성하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지배층의 입장에서 황제 입장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범 이슬람주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 알프카니예요. 그래서 이 알프카니는 오스만 제국 영역을 넘어서서 국한되지 않고 이슬람 세계를 다 확대시키자. 그래서 오스만 통치가 아니라 좌측 이단이라든지 그런 데도 뭐냐면 같이 범 이슬람주의도 묶자. 그래갖고 이제 그 아예 아프가니는 이제 그 이슬람 단결을 호소하고 입헌 정치를 주장하고 등등을 했죠. 자, 그다음 범 투르크주의가 있는데 범 투르크주의는 뭐냐면 범 이슬람주의 너무 확대하고 너무 민족들을 이제 포괄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내에서 그 오스만 투르크 안에 있는 이민족을 없애고 이민족을 제거한 채 투르크 민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투르크 민족주의를 하자. 그래갖고 이 투르크 민족주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투르크인들은 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다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범위가 이제 작은 투르크주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터키 반도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죠. 거기에 이제 있는 투르크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형성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청년 투르크 당이죠. 그래서 이게 청년 투르크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투르크 민족의 호소를 이제 하고, 정치적 생각을 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르크 민족을 단결을 깨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있는 아랍 민족들, 예,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청년 투르크의 그 뭐냐면, 그범 투르크주의에 반대해서, 형성된 것이 아랍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 아랍 민족주의는 그 이슬람교 아랍어를 사용했던 그러니까 그 아랍인들을 중심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가 인물은 알 아프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에 일어난 담배 불매 운동은 배경을 보면 19세기 말에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게 이란 이 지역의 담배에 대한 제조와 판매권을 넘겨주면서 반대해서 일어났던 것이 그 뭐냐면 담배 불매 운동이고 이게 이란 민족주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됐죠. 일종의 대항적 민족주의 형성에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그 아랍 민족주의다. 아니 이제 그 담배 불매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내용 조직 방법 관련된 건데. 내용 조직과 관련돼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문화권적 방법론이에요. 예, 그럼 문화권적 방법론을 이제 좀 볼게요. 보충 페이지 보면요. 자, 여기 문화권적 방법론은 이제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공동문화의 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공동문화의 지리적 위치, 그다음 문화의 특성을 공유한 지역까지 이렇게. 그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같이 있는 거.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뭐냐면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같이 공유하는 지역도 있죠. 자, 장점은 이제 잡다한 사실보다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권이란 말이 이제 그 중심 문화가 있고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은 주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문화인 보편성과 주변 문화인 특성을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고요.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역사를 보다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문화권 내에 특수한 발전을 또 무시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를 같이 살펴본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그 학습 내용 조직에서는 그 중심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뭐 동아시아 문화권 할때 동아시아 문화권 중국이 중심이잖아요. 이거 주변에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내용 조직들 보면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을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딜 많이 다루죠? 예, 중국을 다뤄. 예, 중국을 다루고 나서 한국 일본 베트남은 약간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권 내각 민족의 국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권적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각 문화권의 교류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근대사 위주로 문화권 방법을 조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문화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유럽 문화권을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실제 운영에서 이건 이제 좀 자제해야겠다. 그래서 문화권 적용법의 유동 문화권 강조한 부분 자제해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7번은 여기에서 공통 문화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 그다음에 또는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여기 나에 들어 가는 들어 가이드할 건 뭘까요? 자, 가이드하고 문화의 특성은 공유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각기 떨어져 있어도 이슬람이나 불교, 기독교 같은 공통된 문화를 이제 공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문화권적 방법, 내용 조직 방법인데 유용한 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국가와 민족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요. 문화권 전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회개혁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개혁론 중에 뭐와 관련된 홉스의 사회개혁론이야. 홉스가 이제 그 자연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연 상태는 인간의 어떤 자연권, 생명권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상태예요? 서로 간에 싸우는 상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질서한 상태야. 그래서 만인에는 만인의 투쟁으로 표현하면 그 무질서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서로 간에 사회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 자연권 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절대 군주에게 위임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최초로 사회 계약을 제시했지만 이 사회개혁론은 이제 뒤에 있는 노크와 누스의 사회개혁론은 좀 질이 달라. 예. 그래서 절대주의를 어떤 그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사회개혁론이죠. 자, 그러면 그 홉스의 사회개혁론의 그 책의 명칭은 뭘까요? 리바이어든이죠. 예. 그래서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 리바이어든인데 그 리바이어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국가, 군주로 형상화된 그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바이어든은 그 뭐냐면 절대왕조를 바탕 국가의 어떤 은유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만한 그 사회는 또다시 그 뭐냐면 만인의 만인에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지배자에게 절대 권한을 주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그 다음은 사회는 또다시 자연 상태. 자연 상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홉스 같은 경우에 자연 상태 상당히 안 좋게 본 반면에 그 누크나 루스는 상대적으로 좀 좋게 봤어. 예. 특히 루스는 그 사회 상태보다 자연 상태 상당히 아주 이상적인 사회 봤어요. 그래서 좀 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상황이야. 삼두 정치 이제 나오고,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했던 그 내용들인데, 예전에 기초에 한 두세 번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자, 9번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게 어떡하네. 자, 공화정 말기 군인 정치가들 이제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공화정 말기의 원로는 정치적 독점, 대내적 위기 및 무능과 부패, 군사령관 등장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마리우스의 병제 기억이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세번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영농민 몰락으로 해서 시민군 유지가 이제 곤란화되니까 그냥 프롤레타 계층들을 지원병을 모집해서 직업군인 형성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복무를 마치면 토지도 급여화해서 정착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죠. 그래서 그 결과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군의 충성이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장군의 사병으로 전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후에, 그, 마리우스 이후에 이제 군인 정치가들은 사병화된 그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게 돼요. 군인 정치가 등장하고, 군인 정치의 끝판왕이 뭐냐면 제1차 삼두 정치와 제2차 삼두 정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라는 별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슐라의 업적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폼페이우스는 별쪽파였지만 슐라처럼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로마의 공화정을 어느 정도 유지한
가운데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3대 정치가 이제 형성이 되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슈스.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크라슈스를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독재를 하게 되죠. 자, 시저는 이제 갈리아 정복을 통해 로마 정권을 장악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나서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시저의 정책이 한번 시험 문제 잠깐 언급돼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자기 부하인 노병들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연회를 제공해주고 일종의 이제 포퓰리스트, 예. 그러니까 민중 영합주의,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신전과 공공건물을 건조하고 부채를 삭감하고 징세 제도를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새로운 달력을 제정했어요. 이걸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달력, 그 태양력을 받아들여서 만든 것이 율리우스 역이고, 이걸 약간 개조한 게 그레고리 역이에요. 오늘날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와 이제 콜린트 같은 식민시를 건설해서 가난한 이주민들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와 시칠리아의 라틴 시민권을 부여하고 등등. 그렇지만 시저가 암살되고 다시 혼란됐다가 제2차 3대 정치가 성립되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서로 싸우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제종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 자료는 로마 공화정의 정치 상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비의 밑출진 사람들의 권력 장악을 배경을 기읍과 연계시켜서 말해봐라. 자,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소스는 제1차 3대 정치 때 하락했던 그 군인 정치가들이야. 자, 군인 정치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마리우스의 군사개혁과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돈을 주고 직업적인 군대를 편성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군에 대한 충성이 된 사병이 됐다. 그러니까 공병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적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사병이 됐다는 거. 자, 이를 배경으로 장군들이 정치 문제 무대에 등장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는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별족파죠. 별족파. 그래서 로마 공화정 정치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정책들 했는데, 이게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요. 그래서 솔라는 종신 독재가로 취임해서 평민의 호민관 권한을 축소시키고요. 그다음 원로원 위원수를 늘리고 좌파 사람을 충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행적 운영이 됐던 거죠. 예, 근데 이걸 다시 복귀한 사람이 폼페이우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저의 업적 중에 갈리아 원정이 있어. 갈리아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갈리아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얘기해. 오늘날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쪽,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갈리아족들이 사는데, 이 갈리아족들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뭐냐면 로마 영토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지중해를 무대로 발전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런 프랑스 같이 내지에 이식된 계기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갈리아족들이 상당히 라틴화돼 버려요. 예. 로마화되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갈리아족하고 게르만족을 동일하게 보시는 분도 있다고. 다른 민족이에요. 예. 갈리아족은 이제 오늘날 그 스위스, 프랑스, 그다음에 저쪽 그 뭐냐 영국 쪽에 살았던 지역이고, 그 게르만족도 오늘날 덴마크나 이런 독일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디귿의 원정사의 의미는 이제 지중해 무대를 발전했던 그리스 로마가 무대로 발전했던 그리스 로마가 유럽 내륙에 이식되는 계기를 반영했고요.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다역의 명칭은 뭐와 해당하냐면 율리우스 역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좀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류 비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사류 비판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자주 언급된 거죠. 최근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류 비판을 할때 이제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외적 비판은 사류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자로서 역사적 비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급 비판이고 인적 학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갖고 있고, 내적 비판은 사료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그다음 텍스트의 비판과 문맥 비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주 언급된 부분이 텍스트 비판하고 문맥 비판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비판은 사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작업이죠. 사회의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거짓된, 잘못된 내용, 가정, 말 등이 섞여 있는 걸 검토하고, 문맥 비판은 사료의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단순히 문장이 함축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시키는 목적을 했고, 사회 문화가 사료가 만들어진 사회 문화적 환경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맥 비판이 나올 때 되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단순히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역사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과 맞는 내용들을 쓰라, 이런 문제들이 좀 신문에 나왔어요. 자, 사회에서 유의점 부분도 이제 두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죠. 단순한 문화적 문장이 함축된 의미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사료가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과거의 사실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료 자체를 검토하는 걸 선행을 해야죠. 사료 비판과 연결해서. 그래서 사료의 내용은 사실과 견해가 혼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든 사람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시키면서 해야 되고요. 그냥 사료의 내용을 사료에 이용한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걸또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것도 그 자체가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역사적 상황이 주어지고 그걸 적용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예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사료 비판 과정 중에 기획과 니은을 각각 뭐라고 하는지 써보고, 그다음 기획의 절차 과정을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교사가 자료 B 학생에게 조언할 수 있는 가해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자료 A나 자료 B나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사료들을 응용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자료 A나 자료 B. 그래서 인적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료가 진본인지 원본인지 파악하는 거. 이걸 무슨 비판이라고 하죠? 외적 비판이라고 하죠. 이거 먼저 사료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거짓된, 잘못된 내용, 가정, 말 등이 섞여 있는 걸 검토하는 것을 무슨 비판이냐면 텍스트 비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절차 과정, 외적 비판의 절차 과정이 이제 그 파란책이 있는데, 사료의 저자나 작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사료의 연대를 확정하고요. 원저작자의 포존 상태, 그래서 조작했는지 위조했는지 포졸했는지를 파악하고, 이게 좀 약간 티어스가 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사료에 들어있는 문장의 부분적 차이를 추론해서 원문을 복구를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 가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먼저 사료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 가정, 말 등이 섞여있는 검토한다. 이게 무슨 비판이죠? 텍스트 비판이죠. 예. 텍스트 비판 다음에 할게 뭐냐면 문맥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 비판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B의 학생에게 조언할 수 있는 문맥 비판 내용. 그래서 단순히 문장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사료가 만들어진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유의한다. 예. 그래서 그 사료 내용은 이제 학생 해석을 보면 마치 이제 누구의 답변하고 좀 비슷하냐, 일베이들의 답변 비슷하거든요. 이 문제가 한참 됐어요. 한 08년, 07년도.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일베 애들이 나올기 전인데, 미리 옛날 그 이나 그 일베가 나올 걸 예측해 갖고 문제를 낸것 같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그 답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일베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염철 논쟁과 관련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염철 논쟁은 이제 그 염과 소금하고 철의 전매제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논쟁인데, 무제가 죽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소제가 즉위했는데 그때 일어난 논쟁이야. 그러니까 시기는 소제 때지만 실질적인 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무제 정책을 둘러싸고 이제 외조, 내조, 유가, 법가, 이렇게 대립 투쟁을 뭐냐면 한강이라는 사람이 염철론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알려지게 됐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배경은 상호양이
무제 때 염철 전매 경쟁력을 수입했고, 그게 이제 무제가 죽고 나서 그 외척인 각강을 중심으로 내조해서 비판을 하면서 전개됐죠. 그래서 현랑의 문학, 유학자들이죠. 이들은 전매제도 폐지 주장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 상호양, 법가적 관료들은 계속 유지하자. 그런 논쟁을 이제 펼치게 돼요. 자, 의는 이제 보면 첫 번째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유가와 법가의 경제관이 충돌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가나 법가는 공통적인 중농억상 정책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법가는 경제를 직접 통제하고 그 가운데서 상인들이 했던 이득을 국가가 대신 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민제니,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시원제니,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그 입장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있고 또그 유가들 지원했던 것이 이제 상호양 외조와 대립했던 그 다음 외척가문이었던 각강을 비롯한 내조였거든요. 그래서 외조와 내조의 또 대립도 반영돼 있다. 근데 이제 서 논쟁만 펼치다가 이걸 염철 전면하고 폐지하고 나선 별다른 재정적인 어떤 수익 확보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 내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염철은 전매제는 계속 유지가 됐어.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그 주체 논쟁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와 나의 논쟁의 명칭은 뭐냐? 가는 누구 의미냐? 문학이고 나는 어사대부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학은 이제 유가고 어사대부는 법가적 관료. 어사대부가 그 당시 상호양이 그걸 담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의 명칭은 염철 논쟁.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와 나의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 유가와 법가의 경제적 인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법가적 입장에서 경제를 직접 통제하고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가는 유가적 입장에서 여민제리, 그다음 시원제리 입장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세력을 그 지원했던 그 내조 정치가를 말해보고, 누구예요? 외척 가문인 각강이죠. 그 다음에 위추천 제도를 마련했던 나의 문을 쓰시오. 이건 이제 누구냐면 그 상호양이에요. 상호양. 예, 상호양은 그 상인 출신이죠. 상인 출신인데 이제 무제 때 등용한 경제관료야.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관련된 내용은 이승만의 그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승만 정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단독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뭐냐면 오답이라든지, 옆에 이제 그 예문으로서는 한번 언급됐어요.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서는 자주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충페이지 11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이승만의 정치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자, 이승만의 이제 정치 부분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대통령 직선제 개혁 및 사건.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국회에서 간선제를 뽑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야당이 차지하는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걸한그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왜냐면 아직까지 농촌 지역은 그 이승만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대 국회에서 그 야당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전쟁 기간 동안 부산에서 그 뭐냐면 직선제 개헌안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의회안을 이제 부결시키고, 의회안을 이제 부결시켜 정부안을 통과시켰죠. 야당의원들 자유당을 모아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췌 개헌을 이제,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요 내용이 그 대통령의 직선제 내각 책임제 개혁안이야. 근데 주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죠. 그래서 야당 위원안을 뭐냐면 일부 포함됐다. 직선제 안에. 그래서 발췌했다 해서 발췌 개헌안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장기 집권 보면, 자, 삼선까지 이제 하려고 했던 이승만은 이게 이제 그 헌법에 삼선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걸 철폐하기 위해서 연임도 가능하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의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죠. 처음에는 부결했지만 나중에 수학자를 동원해가지고 4.45인 논의돼서 통과시켰던 거죠. 그래서 3선 이상으로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제도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후에 이제 그 조봉암을 중심한 진보당이 부각되니까 진보당을 탄압시키죠. 그래서
그래서 조범을 사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이제 기존의 국가보안법보다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경향신문을 폐지하고, 뭐 지방자치제법을 개혁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버린 거죠. 예, 헌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고, 4.19혁명 이후에 이제 뭐냐면, 배경을 보면, 자유당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업이, 사망을 해요. 이승만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승만이 그 당시 고령이었기 때문에, 고령인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통령 그 선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은 이기붕,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장면. 근데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기붕을 뭐냐면 당선을 시키니까 그거에는 마산을 중심에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 이승만의 경제정책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게 뭐냐면 그 신흥재벌들이 형성이 됐다. 300산업결과의 신흥재벌들이 형성이 돼서 정경유착이 이뤄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작년 정권 때나 박정희 때 부정축제처리법이 만들어진 게그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분황으로 이제 1958년부터 예전에 그냥 줬던 무상원조를 유상차관으로 전환을 해. 근데 예전에는 무상원조를 주면서 조건을 달면서 너 이제 소비재 생산만 해라. 생산재 공급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왜냐면 생산재를 해버리면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할수 있는 어떤 군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못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공짜도 안 받고 이제 유상차관 전환하니까 경제정책의 어떤 자율성이 형성된 거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생산재 공업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상계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요.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때는 실시하지 못하고, 이게 장면 정권 때 5개년으로 바뀐 다음에 실제 이제 실시한 것은 박정희 때 이제 실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은 이승만 정권 때 개혁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가와 관련된 개혁안은 이제 뭐냐면 발췌개헌이에요. 발췌개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발췌개헌의 주요 내용은 그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부분이야. 이른가 관련된 부분은 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위에서 각각 선거한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그 개혁안은 4.4.5.1개헌이죠. 그래서 4.4.5.1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내용이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이승만 연임 가능하도록 그 제안을 푸는 거야. 초대 대통령. 그 부칙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형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55조 1항에 입각해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적인 건. 그러니까 원칙은 삼선이지만 예의주 이승만은 제한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3.5인 개헌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개헌안 명칭, 발췌 개헌안의 명칭이 생긴 건 뭐냐면 이때 개헌을 할때 국회에서 내각제 위원안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한 직선제 개헌안 있는데, 정부가 개혁한 직선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내각제 개혁안을 이제 발췌를 했어,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걸 발췌 개헌안,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기획의 실제 의회 구성 내용을 써보고, 가해 개혁안에서 니은의 내용이 들어갈 내용을, 들어간 정책 배경을 쓰시오. 자,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을 구성한다. 이원적으로 구성됐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건 헌법상 그 내용이고, 이승만 정부 때는 참의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하원에 해당한 민의원 선거만 했기 때문에 양원제 국회가 수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 발췌 개헌안이나 4.4.5.1 개헌안 때그 양원제 국회를 만든다고 헌법을 만들어놨긴 했어. 근데 실제로는 단원제로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니언에 들어갈 정치적 배경, 아니 니언이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된 정치적 배경을 쓰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1위 국회에 대해서 위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한 무소속 후보가 이제 다수가 당선되니까 더 이상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거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해. 그래서 이승만과 자유당이 합작을 해갖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판단을 해갖고 바꿔버린 거죠.
간선제에서 직선제도 하야 대통령이 될수 있다 해서 바꿔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이 때문에 일어나게 투표된 관련된 사건,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잔인 기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통령이 없죠. 근데 그 당시 부통령이 있었어. 그래서 대통령이 이곳이 부통령이 이제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아마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죠. 그 예를 들면 루즈벨트 죽으니까 그 밑에 부통령도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3.15 부정선거야. 왜냐면 이승만이 고령으로 대통령 되다 보니까 금방 죽을 수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봉을 단성시키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보기 전에 잠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독립운동은 명나라 때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갑제 붕괴와 상품 생산 경제의 발달로 사회경제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정치 특권의 배분을 둘러싸고 정치 투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강남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강남 그 신사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독립파들이 형성돼. 그래서 이 독립파들은 이제 강남 신사계층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게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고현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선언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형성됐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보면 이갑제 붕괴하는 과정 이외에 이제 이론적인 한계 지배체를 반대하고 일종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치주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분권 공치의 군주주의를 표방했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강사 상사 반대 운동을 하는데 만력제거든요. 만력제가 이제 뭐 전쟁 비용을 마련한다고 한간들 파견해갖고 그 강산 개발비하고 상세를 이제 걷게 되는데 주로 제일 걷는 지역이 어디냐면 양쯔강 하류 지역이야. 독립사회의 어떤 근거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일어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 가지고 이제 독립파 세력들이 뭐냐면 그 민의 이익을 보장해 달라. 이거 너 혼자 정치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립파들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또 형성이 돼요. 이걸 반 독립 세력들인가 그런데 이들은 또 이제 그 한간들과 이제 연결돼 가지고 독립파와 반 독립파의 어떤 싸움이 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만하고 국보 문제야. 국보 문제는 망력제가 이제 항태자들 책봉을 안 하니까, 분명히 그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책봉해라.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독립세력은 책봉하라고 요구하고, 근데 반독립세력들은, 항제에 따라서 나중에 하자. 이렇게 터져나온 게 국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보 문제 뒤에 이제 그와 관련된 사만이 일어나. 세 가지 사건. 그래서 이제 정격, 홍화, 이궁.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동계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보세요. 자, 한계와 의의를 보면, 반항간, 반내각 집권파의 파벌적인 정치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갑제적 전제정치의 붕괴 과정에서 체제 위기에 둘러싼 투쟁으로서, 항제 이론적인 전제지배에 반대해서, 그 당시 강남 신사들이 분권공치적인 군주주의를 표방했다. 같이 정치하자. 돈차 독재하지 마라. 공치주의죠. 일종의 성리학적 공치주의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너무 도덕적인 원칙만 강조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반대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당파하고 그 타협을 못해. 정치는 타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장거리 개혁 정치가 계속 반대하다가 뭐냐면, 위층호 때 비독립파들 탄압받고 해체가 돼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이어받은 것이 강남 신사층을 중심한 또 복사운동이에요. 그래서 독립당이 나는데도 뭐, 그 당시 한간을 중심으로 한 비독립파들의 어떤 그 전횡을 견제하는 그 역할을 했지만, 대안 없이 비판하고 너무 도덕적 원칙만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 개혁은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했죠. 독립당과 비독립당 이후에 이제 계속 당파 싸움에 이제 얽매이게 되면서, 멸망까지 계속 당파 싸움을 하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남면 정권 안에서도 당파 싸움 또 지속이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 요거는 이제 뭐 기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연성이죠. 요 관련된 세역은 사조는 이제 사회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가 집에 있을 때 독립선언. 그 독립선언이라는 단체가 그 서원 자체가 독립파의 근거지잖아요. 그래서 독립파의 근거지 독립선언을 만든 고연성.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던 사람이고요. 그가 따른 당은 함께하는 자가 있었다. 그를 따르면 함께하는 자가 있는데 독립당이죠. 자, 독립당이 표방한 정신이 뭐냐면 이론적인 한계 전제 지배를 반대하고 분권 공치적인 군국주의를 표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말년한 때 이제 그 뭐냐면 쟁점 국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국보 문제와 그래서 한강 파군의 강제 상세 징수 3안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 3안 중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 3안에 적어놨지만 만력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3안 중에 정격 호황 2궁 중에 정격에 해당하죠. 그래서 항태자가 책봉되고 나서 그때 항태자 사는 동궁에 계안이 들어와서 몽둥이 들어오고 와갖고 항태자 죽이려는 사건인데 나중에 그 몽둥이 들은 계안이 잡히게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지고 그 독립당하고 비독립당이 싸우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이궁이나 그 다음 홍하늘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만력제가 죽고 나서 이제 생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탄압된 후에 계승한 운동이 뭐냐면, 복사운동이죠. 복사운동.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의 내용에, 을 한줄 이내 쓰고, 니은의 운동 방법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디귿과 그 다음에 니은의 그 뭐냐면 법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건 프랑스 노동운동과 영국의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냈어요. 그래서 요거 정확히 봐주세요. 특히 프랑스 그 사회주의 바탕으로 한 노동운동들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소문에 의하면 이제 요 관련된 전공자분들 프랑스 현대사 분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이제 이상한 관심 있는 게 이제 프랑스 노동조합, 그다음에 이민사,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어. 그래서 제 3공화국하고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좀 봐주세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다음에 저도 이제 문제 보너스 문제 때 그걸 좀 많이 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고 프랑스 사회주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11페이지. 프랑스 사회주의 이제 그 관련된 노동운동을 보면, 자, 샹프레법의 폐기. 그래서 이 샹프레법은 이제 외워두셔야죠. 노조 결성과 활동을, 불법화시키는 거죠. 그걸,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노동교환소, BT 연맹과 노동총동맹 연맹이, 계속 그 통합되고 지속이 됐고, 그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상티 깔리지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의회 활동을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자본시장을 붕괴시키는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은 운동인데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890년대 계대주의자 마르크스 형용노선 딴 사람과 개혁주의자 등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어 분립에서 대입하고 이들은 의회에 진출하면서 상티 칼리스트가 구별됐다. 자, 그 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사금지법. 그래서 결사금지법은 이제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니까 러다이프 운동을 하게 되죠. 러다이프 운동은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죠. 수공업 직공자들이 자기가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이게 다 기계 때문이다. 해갖고 기계 파괴 운동을 했던 게 러다이트 운동인데, 영국 노동운동의 초창기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분산적인 그런 운동을 했다가, 인민연대 운동을 전개해서 실패했지만 그걸 계기해서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고 결국 조직화되고 예전에 불법화됐지만 합법화돼요. 그가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조합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미수여권과 반수용공대의 전국적인 구매 조직화, 사회주의 개장주의 노선을 추구했고요. 종종 노조에 비해 가격화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민주주의협회나 폐변협회, 독일 독립노동당 등이 합쳐가지고 노동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수당, 자유당, 양당 조직이었지만 이제 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자유당을 이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면서 보수당, 노동당, 양당 구도가 이제 20세기 이후에 형성이 돼. 자유당은 3당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4번의 기획의 법의 내용, 샤프의 법은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죠. 그 이게 상공화국 때 폐지되고요. 그다음 니는 노동운동 방법의 특징을 쓰죠. 쌍데칼리즘이 예전에 기초면 나왔는데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운동에서 디귿과 관련된 합법적인 노동운동 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된 법은 결사금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파괴하거나 악덕 고육주의를 직접 공격하는 운동, 너다이트 운동이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형 문제를 풀어봤고 좀 쉬었다가 B형과 보너스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